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은혜세 말사이다. 창건자는 미상이나 480년에 창건되었다는 설과 801년에 창건되었다는 설이 있다. 중창 및 중수의 역사는 전래되지 않고 있으며 1만여 평이 넘었다고 하는 사찰 경내 여러 곳에서 옛 주축돌이 발견되고 있다. 현존하는 당으로는 보광명전을 비롯하여 산신각, 요사체 등이 있다. 절에 남아있는 완맥돌은 위아랫돌 모두 지름 115cm, 두께 15.5cm의 크기로 국내에서는 가장 큰 맥돌로 알려져 있다. 맷돌이란 정성수를 다듬은 두 개의 돌을 아래 위로 포개어 놓고 위에 돌을 회전시킴으로써 곡물을 갈게 되는 것으로 윗돌에는 곡물을 집어넣는 구멍이 있고 아랫돌에도 곡물을 잘 갈르게 하기 위한 홈이나 구멍을 두는데 이왕 맷돌은 모두 네 개의 구멍을 뚫어 놓았다. 사찰에서 남쪽으로 200m쯤 떨어진 곳에 반쯤 묻혀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놓은 것인데 원래는 스님들이 기도하던 요사체 가까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. 만든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비슷하게 생긴 맷돌이 카자흐공화국 알마 다방물관, 우즈베크공화국 브라 박물관 등에도 전시되고 있어 고대부터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널리 쓰였던 것으로 추측된다.